안녕하세요. 세곡동 옥선생입니다. 명절 잘들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골프 스윙을 할 때 착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꼬임에 의해서 공을 쳐야 한다. 그래서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뚝 임팩트하고 옆으로 돌아서 피니쉬. 이 동작에 대해서 연습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동작은요, 여러분 평생을 해도 절대로 정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동작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여러분의 몸이 그만큼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옥선생이 아니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대안이 아니다. 이게 본안이다. 그냥 여러분들은 딱 있을 때 공 잡아놓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공을 치는 게, 아이고, 옥선생은 이렇게 해서 공을 멋있게 드로우를 쳤지만 이건 옛 기억에 의해서 공을 친 거예요. 저는 필드에서 이렇게 공 못 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반백년 살았잖아요. 이렇게 치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고 18호를 소화할 수 있는 근력과 지구력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들을 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던져준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동작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평생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던져줄 때도 이렇게 던져줘요. 여러분이 했던 거거든요.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셋업, 저는 오픈 셋업이라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백스윙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공을 칠 때 허리를 번쩍 들어주는 거야.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들어주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지켜서 으쌰 하고 허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손에 힘도 주지 말고 한 번에 몇 개만 해보세요. 여기에서 둘, 으쌰, 와, 허리만 드는데 공이 앞으로 던져져. 골프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여기서 백스윙 들어놓고 허리 업이라고 제가 하거든요. 허리 업 하면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공이 어떻게 튀어나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폼도 여러분대로 오픈셋업 안 해도 돼. 백스윙 들고 이렇게 들면서 하고 피니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타이밍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스윙, 옆으로 돌리고 있는 스윙도 너무나 옆으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백스윙 가고 들면서 내가 피니쉬가 바짝 서 있으면 일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딱 백스윙 가고 이런 식으로 일어서면서 피니쉬를 하면 하이브리드 성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오롯이 숙여서 갔다가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갔다가 약간 일어서는 형태로 허리에 힘을 쓰면서 샷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우. 제가 컨벤셔널 스윙도 레슨을 해요. 그런데 선수처럼 완전히 옆으로 돌아서 피니쉬를 하라고 안 하고 컨벤셔널 스윙을 하되 하이브리드 피니쉬, 일어서는 힘을 쓰라고 그래요. 백스윙 가고 일어서는, 이건 옆으로 돌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약간 업을 한 거예요. 이런 느낌이면 좋으니까 이거 하고 싶은 분들은 하되 저는 그냥 권하는 건 백스윙 들고 그냥 일어나서 피니쉬 하는 형태의 힘을 써봐라. 그러면 공이 얼마나 부드럽게 편하게 쳐지는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요, 지금 제 멤버십 프로그램 스테이지 4 타이밍 프로젝트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멤버십 가입하셔서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레슨입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